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장윤경 이나비조가 3위로 떨어지죠. 조금 아쉽군요. 스페인 A팀 맹구알 테라도스 이 두 선수도 어제 솔로에 다 출전해서 네.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네. 선수들입니다. 오전에 테크니컬 루틴 10위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휘교 동작 상당히 난이도가 좋습니다. 네. 저 선수 일치가 안 됐죠. 스프레이트에서 조금 실수했습니다. 네. 자세로 입수해서 이어지는 휘교입니다. 네. 스핀에서 업스핀이 지금. 네. 맹구알 테라도스. 표정은 크게 밝은 편이 아닙니다. 코치들은요. 네. 만족한 연기를 못했나 봅니다. 맹구알 선수는 어제 솔로에서 11위 그리고 테라도스가 17위를 했는데
어제 연기를 TV 통해서 보신 분들은 심판들이 채점하는 기준이 뭔가 조금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이 선수들이 아주 연기가 뛰어났었거든요. 극장성은 있어도 네.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네. 수행 능력이 조금 미비합니다. 아직 경험 부족으로 네. 어린 선수들이 돼서 세계 대회 지금 네. 세 번, 네 번. 지금 각도가 맞지 않죠? 그렇죠. 저런 부분만이 시장이 되면은 분명히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8 세계선수권대회 네, 금년 1월에 이제 그 호주포스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 맨괄 선수는 로드리게스 선수와 선조를 이뤄서 듀엣 네, 네. 경기에 출전했었죠. 듀엣에서 네. 11위를 했었습니다. 네, 네. 자, 테크니컬 메리트 9.3부터 9.5까지 고른 점수가 나왔고요. 예술적인 표현 9.2부터 9.6까지 1위에 올랐습니다. 93.927. 화장이 아주 특이하죠. 네. 네, 눈 위에 아주 흰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수영.